오늘 강의를 맡게 된 한정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뇨 망막증인데요. 정의를 먼저 보면은, 그러니까 당뇨병이라는 것 자체는요, 그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당뇨를 가지고 계신데요. 당뇨를 이제 그 생각할 때는 연세가 드셔서 당뇨병이 오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도 많이 생기고, 뭐 이제 저희 이제 안과에 계시니까 그 안 질환, 또 이제 신장 질환, 또 뭐 발에 이제 상처가 생기면 발이 잘 낫지 않는다든가, 뭐 신경의 염증이 있어서 뭐 신경에도 이상이 있어서 뭐 잘 헐고, 이제 뭐 다른 감염증도 잘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당뇨라는 질환이 그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나쁜 질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당뇨라는 질환이 이제 조절을 하면 잘 지낼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고, 또 치료를 제때 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합병증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쁜 질환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연세가 드시면 어느 정도는 다 위험을 가지고 계신 거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치료의 관점이 아니고 어떻게 관리를 해서 내가 사시는 여생 동안 건강하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내가 잘 이 병을 가지고 잘 같이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당뇨병에 세 가지 큰 합병증이 있는데, 이제 저희 안과에는 망막이 아파지는 망막병증이 있고, 그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병증도 생기고, 당뇨 때문에 그 말초 신경이 나빠져서 뭐 잘 낫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 더 진행돼서 안 좋은 경우에는 뭐 발을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환은 서로 다른 질환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혈관이 자꾸 막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당뇨가 오래되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만,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증은 이제 여기 얘기해 드려서 미세혈관 합병증이고요. 그 이제 25세 이상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생길 수 있는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예방 가능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질환이다. 그래서 그 병원에 이제 당뇨는 대부분 잘 없어지질 않잖아요. 없어졌다는 분들도 있고, 뭐 약을 써서 좋아져서 이제는 약을 안 먹어도 된다던가, 아니면 뭐 운동을 해서 이제 혈당이 잘 조절돼서 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눈도 이제 그런 이제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눈도 정기적으로 와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망막이 뭔지 다 아시나요? 망막? 망막은 이제 카메라로 말하면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눈 조직은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직이 다 투명하고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눈의 가장 바깥쪽 창은 우리가 각막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중간 창은 우리가 수정체라고 하고, 수정체를 지나서 유리체라는 데가 있고, 유리체를 지나면 망막이 있는데, 각막, 수정체, 유리체에는 혈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에 당뇨가 생기면 망가지는 조직은 망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조직들도 조금씩 뭐 백내장이 조금 더 잘 생긴다든가, 아니면 각막에 상처가 생기면 잘 안 낫는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있지만 심각한 질환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가 생기면 심각한 질환들은 혈관이 있는 조직, 망막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망막에 주로 이상을 맺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카메라로 말하면 이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망막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제 앞에 창문, 각막, 수정체, 유리체가 있고, 뒤에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이 위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망막에 이상이 있으면 어떤 게 생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카메라에 사진을 찍을 때 필름이 없으면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필름을 빼놓고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싼 카메라를 들고 있어도 필름이 없다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눈의 망막도 앞에 각막이나 수정체 그 앞에 유리체가 아무리 깨끗하고 좋다 하더라도 망막이 손상이 있으면 그 앞에 것들은 다 필요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백내장도 없고 젊어서 안경도 안 썼는데 당뇨 때문에 망막이 나빠졌어. 그러면은 앞에 얘기는 다 이제 필요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앞에 것들은 그냥 우리 망막에 빛이 정확하게 맺히기 위한 그냥 구조물일 뿐이지.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물론 앞에 렌즈도 중요하죠. 렌즈가 나쁘면은 당연히 상이 맺히질 않을 테니까 중요하지만 망막이 없다면 다른 앞에 좋은 것들은 다 필요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때문에 생긴 합병증 중에 당뇨 망막증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 연세 드시면 많이 생기는데 이게 비문증이라고 해서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눈 안에 떠다니는 것들이 있으면 그림자가 지게 돼요. 그래서 밝은 하늘을 쳐다보면 여기는 이제 소금을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떠다니는 것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꼭 당뇨합병증만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 비문증의 거의 90% 이상은 그 이제 연세가 드셔서 생기는 후유리체 박리라는 병 때문에 생겨요. 그 후유리체 박리라는 게 뭐냐면 눈 안에 유리체는 이렇게 눈 안에 이제 유리체가 가득 들어있게 되는데 유리체는 우리 그 젤리 같은 성분이에요. 젤리. 이렇게 젤리는 이렇게 탁 던져놓으면은 흔들리다가 이렇게 딱 제 모양을 찾잖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이게 점점 묽어지면서 이게 원래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있던 유리체가 앞쪽으로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떨어져 나온 끝부분이 그림자를 만들거든요. 그 그림자가 눈이 눈동자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우리 젤리가 왔다 갔다 할 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자를 만들어서 비문증이라는 병을 만드는데 비문증의 대부분은 그런 원인으로 생기고 당뇨 망막증이 있는 경우에는 출혈이 생겨서 이렇게 이제 떠다니는 비문증이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 들었던 제일 흔한 게 이제 시력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망막, 필름이 없으니까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에 안 좋으면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망막이 뭐 이제 주름이 지면서 이런 변형시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변형시는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벽들을 쳐다볼 때 이렇게 이제 원래 똑바라야 되는데 똑바르지 않게 보인다든가 글자가 일정한 크기로 되어 있는 글자가 큰 글씨, 작은 글씨로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변형시가 이런 이제 격자 모양을 보면은 더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암점이나 이제 안 보이는 부위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안통이나 두통도 올 수가 있고 그래서 당뇨 망막증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어 보면 이렇게 망막이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혈관이 막히고 그러면은 막힌 혈관에서 우리가 진물이 나오거든요. 진물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노랗게 보이거나 망막 중심부가 붓는다거나 황반 부종이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시력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망막증은 여러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초기에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치료를 해서 얻는 이점과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이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망막증의 치료의 근본적인 치료는 레이저인데, 예, 레이저 치료 받아보신 분 몇 분 계신데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받은 날은 잘 안 보이죠. 밝은 빛을 비쳤으니까. 그리고 받고 나서도 며칠 동안은 굉장히 불편해요. 눈도 이제 동자도 커져 있고 레이저를 받은 자리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레이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치료한다고 레이저를 받았는데도 시력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더 어두워 보이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당뇨망막증의 근본적인 치료는 아까 얘기드렸듯이 혈관이 안 좋아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혈관이 안 좋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치료는 레이저를 해서 우리 눈의 중요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 넓게 보이는데 넓게 보이는 주변부를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운데 우리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게 하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치료가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당뇨망막증이 초기에서 중기, 후기로 갈 때 치료가 레이저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 레이저를 해놓으면 좋지 않냐. 그러니까 아까 금방 얘기 들었듯이 레이저를 하게 되면 레이저 자체로 시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 시기가 되었을 때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레이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그 당뇨망막증이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고위험 증식 당뇨망막병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면 이제 후기에 있다는 거예요. 후기에 있을 때도 시력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더 이제 심각한 시력 소실이 일어날 확률을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그냥 놔두면 10명 중에 2, 3명이 시력을 잃을 것을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10명 중에 1명만 시력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는 레이저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은 이 10명 중에 1명밖에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레이저 치료를 하지 않았지만 시력이 좋아 그럼 10명 중에 1명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나는 레이저 치료를 받았어 하지만 시력은 나빠졌지만 시력이 이제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나는 레이저 치료를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나는 10명 중에 9명이 될 수가 있는 이런 확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1명처럼 나빠질 것이냐 10명 중에 9명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시력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제일 문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망막이 부었다고요. 망막이 부어서 시력이 잘 안 나온다고. 중심부에 망막이 부으면 시력이 잘 안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황반부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황반부종이 있을 때도 레이저 치료를 하거든요.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10명 중에 3명이 나빠질 것을 10명 중에 1명만 나빠지게 한다 이런 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아바스틴이라는 주사가 나와서 아바스틴 주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바스틴 주사 혹시 맞아보신 분 계세요? 예, 한 분 계신데 아바스틴이라는 주사가 나와서 우리 이제 당뇨를 때문에 눈을 치료하는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환자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모든 환자분들이 그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다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좋아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초기에 치료하면 초기에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당뇨도 생겼을 때 그리고 이런 레이저 치료나 다른 치료도 조기에 치료하면 눈에 맞는 아바스틴 주사도 조기에 치료하면 치료가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사진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망막도 나빠져서 견인망막박리가 생기고 이런 이제 진물들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할 때는 그 이렇게 당뇨가 몇 년 됐는지 아니면 혈압은 없는지 다른 고지혈증은 없는지 이런 문진 검사 그리고 저희가 앉아서 보는 기계를 세극등이라고 하는데 세극등 검사, 안압 검사, 전방각 검사, 안저 검사 뭐 이제 형광 안저 촬영이라는 검사 그리고 망막 단층 촬영이라는 검사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이제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건 정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눈의 중심 부위를 황반이라고 그러는데 황반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온폭 들어가서 여기 엉덩이처럼 보이는데가 이렇게 온폭 올라와야 정상인데요. 아래 사진을 보면 여기 이렇게 여기랑 다르게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검게 보이는 부분이 망막에 물이 고여가지고 망막이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황반 부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황반 빛 감석 단층 촬영이라는 검사를 해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아까 보니까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10년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망막증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망막증 검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연세 들여서 생기신 당뇨 망막증은요, 5년이 지나면 검사를 시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5년, 정말 내가 당뇨가 5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가서 검사해도 거의 정상에 가까우실 거예요. 아, 괜찮으세요. 뭐, 3개월 있다 오세요. 6개월 있다 오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나는 당뇨가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검사를 받으러 가보니까 당뇨 망막증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뇨 망막증이라는 병이 생기려면 당뇨를 앓은 지 보통 10년 이상은 되어야 해요. 그전에는 잘 오질 않아요. 저희가 5년째부터 검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당뇨가 나는 5년이 되는데 5년이나 지나서 검사해도 돼라고 얘기 생각할 정도로 날이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당뇨가 있다고 해서 눈이 그렇게 빨리빨리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당뇨가 2, 3년밖에 안 됐는데 뭐 혹시나 검사를 갔더니 당뇨 망막증이 진행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뭐 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나는 당뇨 앓은 지가 한 10년은 됐는데 내가 안 지가 2, 3년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초기에 매년 당뇨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뇨병을 진단받고 5년 이후에 가셔도 돼요. 당뇨 망막증 검사를 하러. 하지만 내가 매년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했는데 내가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안과에 지체하지 말고 가보셔야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조기에 치료해야 걱정을 하지 않고 여생을 살아가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늦게 치료하면 늦게 치료할수록 치료가 어렵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쉽다. 그러니까 내가 당뇨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연세대로 생긴 당뇨병이라는 건 1형 당뇨병을 얘기하고 이거는 5년 내에만 하시면 돼요. 2형 당뇨병이라는 게 뭐냐? 젊은 사람인데 당뇨병 있으신 분 있죠. 애기들이 당뇨병이 있어요. 그쵸? 보셨겠지만. 애기들은 뭐냐면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애들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당뇨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검사를 해봐야 돼요. 어릴수록 당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 임신 때는 더 이제 혈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더 검사를 열심히 해봐야 돼요. 당뇨가 있으시면 이제 당뇨 망막증이라는 게 오는데 여기 보면 가벼운, 중중도, 심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증식 당뇨 망막병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벼운 중중도는 여기 대충 보시면 한 6개월에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뇨가 10년 돼서 이제야 병원에 가봤더니 심하대. 그러면 여기쯤 해당되신다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을 보셔야 돼요. 난 당뇨가 한 15년쯤 됐는데 병이 많이 진행됐다 그러면은 이 심하거나 아니면 증식 당뇨 망막병증에 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1, 2주 간격으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병원에 좀 자주 다니시겠지만 그 시기가 또 지나가게 되면 2, 3개월에 한 번씩 더 레이저를 해야 되는지 더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본인이 가진 당뇨 망막병증을 이렇게 이제 다스려 가면서 이제 지내시게 되는 거예요. 치료는 이제 저희가 약물도 드리고 레이저 치료도 하고 수술적 치료도 하는데 저희 나라 분들은 참 수술 좋아해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으면 뭐 그거 수술로 하면 깨끗이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당뇨 망막병증은 그 수술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앞에 초기, 중기, 후기를 지나서 심한 증식 당뇨 망막병증을 지나서 출혈이 되고 견인 망막박리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부득이하게 하게 되는 게 수술적 치료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용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연세 드시면 무릎도 많이 아프잖아요. 무릎 많이 아프신데 내가 무릎을 강화하겠다고 산에 매일 아니면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산에 다니시면 무릎이 어떻게 되나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무릎이 좋아지나요? 예, 더 안 좋아지죠 무릎이.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운동은 무릎이 아주 정상일 때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어릴 때는 도움이 돼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들은 젊었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 연세가 되셨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릎을 어떻게 하면 더 아끼면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하는 거는 산에 열심히 다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산에는 물론 가셔야죠. 운동을 하셔야겠지만
젊은 사람처럼 매일 산에 가서 운동을 하신다고 이 무릎이 좋아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눈도 나빠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이런 이제 그 약물이나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고 레이저를 하고 이런 거로 해결이 되도록이면 됐으면 하고 바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 난 수술 받아야 수술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거 되도록이면 약물로 그 다음에 레이저로 그래도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수술을 생각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그 당뇨병학증은 초기에는 그냥 보기만 해요. 그냥 약 드시면서 아까 비약물적 치료를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고위험 증식 당뇨병학증이 되고 황반 부종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레이저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요. 레이저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서 눈이 나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치료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그 이제 회복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적절한 시기에 레이저를 잘 하시고 나면 레이저 치료를 다 끝나고 나서도 양쪽 눈 시력을 1.0을 유지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레이저 치료를 너무 겁내하지는 마시라는 거.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이제 꺼뭇꺼뭇하게 보이는 게 이제 이 그 가운데 요 중심 부위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레이저를 해서 좀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잘 보이시진 않겠는데 여기 보면 레이저도 지져나서 주변부가 까뭇까뭇하게 보여요. 가운데는 레이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부분으로 저희가 봐야 되니까. 수술 치료는 뭐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수술 방법은 요즘엔 기구가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그 눈 주위에다가 구멍을 세 군데를 뚫어가지고요. 한쪽으로는 물을 계속 집어넣고 한쪽에서는 빛을 비추고 한쪽에서는 이 이제 피가 난 것을 이 기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도 제거하고 이게 나쁜 막들이 껴 있으면 막도 제거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이렇게 실명될까봐 되게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실명이라는 말은 뭐 그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당뇨 때문에 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면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당뇨 조절, 혈압 조절 잘 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 들었듯이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면 내가 언제부터 당뇨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안과 검사를 하시고 아까 얘기 드렸던 신장 검사 그리고 신경 검사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따라서 초기에는 그냥 보기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적절한 정기 검사를 하고 위험한 시기가 되면 레이저 치료를 하고 이 시기를 넘게 되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잘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맡기시고 병원에 본인 눈을 소중하게 감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 시기는 아까 얘기 드렸던 거 똑같은 얘기니까 뭐 더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가 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